자, 법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법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틀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했던 부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사항실 보고인데요. 뭐 소방학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만 보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합사항실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 규정상에 대응할 중요한 특수화제라는 부분은 뭐 일치할 수는 있는데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사상자가 몇 명이에요? 사상자 몇 명입니까? 10인일 때는 보고해야 됩니다. 물론 사상자 10인은 하재 조사 규정상은 뭐냐면 대형 하재가 되는 거고 종합사항에 보고해야 됩니다. 또 조사 규정상은 대형 중요 특수가 되는데 다 보고해야 됩니다. 자, 보고해야 되겠고요. 층수가 5층이거나 객실이 30실인 숙박, 층수가 5층이거나 또는입니다. 30개인 종합병, 병상이 이런 건다두개중한 개만 적어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보고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틀렸죠. 한국에 매도 총 톤수가 1천 톤 이상이기 때문에 얘도 보고해야 됩니다. 답몇 번? 3번이 됩니다. 2번 부분은 또 물론 소방학 개론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생활안전활동과 지원활동과 그다음에 원래 우리 소방활동 의무가 있습니다. 소방활동 의무는 우리가 진압, 구조, 구급 이런 걸 얘기해요. 구조, 구급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생활안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뭡니까? 소방활동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활안전에선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붕괴, 고드름, 이거 제거. 두 번째는 위해동물 볼포획. 세 번째는 뭐다? 끼임 고립. 그 다음에 단전사고 비상전을 고문급 급박해 위험이 있는 거예요. 생활안전은 방해하게 되면 벌금 100이 되는 거고요. 지원활동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별 제설, 그죠?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 산불이 있고요. 세 번째는 피해복구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근접대기 지원이 있고요. 다섯 번 행안부령에 정하는 게 있는데 행안부령에 정하는 것은 오작동 신고 조치, 방송 제작 촬영 지원, 훈련 지원이 있다 보시면 돼요. 물론 생활안전이 지원 활동인지 이든지 소방 활동이든가 누가 할수 있냐면 소방청장 본부장이 되는 거죠. 소방청장 본부장이 됩니다. 물론 소방 활동과 생활안전은 해야 되는 거고요. 지원 활동은 뭐다? 할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생활안전에 대해 나와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여서 자, 답은 단전사업 비상준원 생활안전 위험 구조 제거 그죠?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3번은 뭐다? 지원 활동 중에서 행안부령에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봅니다. 하재 조사가 나와 있는데 물론 여기도 소방학에도 배운 내용이죠. 옳지 않은 겁니다. 청장, 본부장, 서장은 발생하였을 때 우린 피해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오케이. 두 번째. 전담 수사반 운영 자격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에 정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물론 대령이 정하냐 행안부령이 정하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진짜 어렵게 내면 낼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그 주로 뭐 소방 용수시설 같은 경우는 행안부령에 정하는 거고요, 설치 기준. 소방역도 행안부령에 정하는 거고요. 또 의용소방대도 행안부령에 정하는 거죠. 소방학에 나오는 거, 그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질문하게 할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압수된 증거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잣탐 설비를 설치해야 될 대상이 나와 있는데요. 기준 옳은 겁니다. 근린 생활선 얼마다? 600이 되겠죠. 600이 됩니다. 틀렸고요. 터널은 일반적으로 뭐 터널 1000이 됩니다. 옥내 잣탐 연속이 되어 틀렸고요. 600, 얘는 1000이 됩니다. 자, 교육연구시설 2000이 되겠고요. 답은 3번이. 판매시설은 뭐다? 1000이 되겠습니다. 1000.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도 쉽진 않은 문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교육연구시설 특정 소방대원이 나와 있는데 체육관은 사실은 뭐냐면 학교 안에 있는 체육관은 교육이 될수 있고요. 또 관람석이 없거나 바닥면 1000 미만은 뭐가 될수 있어요? 운동시설 될수 있고요. 1000 이상은 문화재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연구소 교육이 되게 도서관 연구 병설 유치원 무조건 아니겠죠. 얘도 문제 조금 될수 있는 거고 병설 유치원 애는 뭐다 노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예요. 답은 1번 됩니다. 업무 소방서 오피스텔 마을회관 공공 도서관 일반 도서관은 주로 교육이 되겠죠. 독서실 근린이 되겠죠. 한의원 독서실 슈퍼맨 하진관 의료는 전염병원 장애 의료 재활시설 정신 의료기관 치과병원 되겠죠. 자 치과 의원은 뭐예요? 근린이 됩니다. 동물병원은 예외적으로 동물 의원이 없기 때문에 근린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이가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방설 관리사 그죠? 소방설 관리사가 있고요. 관리업이 있는데 관리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취소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물론 관리사는 2년 이내 정지가 되는 거고요. 취소해야 되는 것은 부정 결격 빌려주의 중 취업이 돼요. 그래서 부정 결격 빌려주 이중 취업이 되니까 1번 빼고는 다 취소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 기획번이 되겠죠. 기획 빼고는 다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기억 보내보시면 됩니다. 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가 되는데요. 완공검사 현장 확인 대상이 됩니다. 그죠? 뭐, 얘는 연일만, 가천, 노지숙, 문종수, 판다가, 뭐, 11창, 아재, 우누누 있는 게 있다 했죠? 미안하니까 스프링과 물을 준다 이랬는데, 스프링클러 등이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물분무 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진 설계 대상에서는,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이 돼요. 내진 설계 대상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지만 여기는 스프링클러 등이 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1만 이상, 11층 이상은 물론 맞습니다만 아재발 아파트는 제외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문종수의 종, 문종수의 수, 문종수, 그죠? 노지숙의 숙, 노지숙은 지는 지하, 지숙인 지하상가 조건대 있죠? 11창 창, 판다, 다중이 없어. 1... 자, 가연성 노출된, 지상이라는 거 노출된 1,000톤이 되겠죠. 그죠? 연일만 가천이니까, 가천에 걸리는 겁니다. 답은 2번 됩니다. 자, 8번 보면 하자 보수 보증기한이 있는데요. 얘는 2년과 3년 있는 거죠. 2년은 쌍, 피, 유비, 똥이 있는 거죠. 쌍은 이가 되겠죠. 피난기구, 유도등, 비, 똥인데,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비상 콘센트는 예외적으로, 얘는 예외적으로 몇 년, 3년이 됩니다. 이때 통은 무선 통신 보유 설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몇 번, 몇 년이다? 3년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몇 년? 2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가 됩니다. 자, 지정수량인데 얘는 소방하기도 물론 겹친 내용이 됩니다. 부롬산 염류는 1류로 300kg 맞고요. 항아린 2류로서 100 맞고요. 항린 3류로서 20에 맞고요. 얘는 2류로서 1000kg이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인데요. 자체 소방대라는 것은 맨유 위험물, 사류 위험물 중에서 지정 수량 3,000 이상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죠. 제조소와 일반 취급소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제외할 수 있냐는 건데 강용이 보유가 됩니다. 광용이 보유, 유압 설비가 있는 다 맞는 것 같습니다만 이송이 아니라 이동이죠. 이동 저장 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틀린 부분에 대해 정리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좀 틀렸던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조금만 또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질문을 통해 해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카페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은 다시 기본서를 다시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야오!